캠핑 인구가 늘면서 캠핑카와 관련된 특허 출원 수가 지난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이 460개사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벤처 1,000억 기업은 42개였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첨단 기술력과 함께 나날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튜닝 산업 역시 정부에서 육성에 나서는 등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캠핑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면서 관련 특허 출원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캠핑카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은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7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총 153건이 출원돼 지난 몇 년 사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캠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캠핑카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특허 출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7개사가 증가한 460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약 7배 증가한 수치며 올해 최초로 벤처 1,000억 기업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42개였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이 창업 후 매출 1,000억 원 달성까지는 평균 17.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식 주방, 바로 푸드트럭입니다. 음식 재료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물론 조리시설과 싱크대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도넛 판매에 특화된 푸드트럭 역시 첨단 제조시설을 갖추고 실제 주방의 모습을 완벽히 갖췄습니다. 푸드트럭은 자동차 튜닝 산업의 중심인데다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 있어 앞으로 그 시장 또한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수출 문화, 세계적인 그 푸드트럭 시장에 빠지지 않는 문화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 기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차량 주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전후방과 백미러에 달린 4개의 카메라가 밑부분을 촬영해 위쪽에서 사방을 다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카메라로 앞뒤만 보던 기존 시스템에 비해 안전면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좁은 길을 운행을 하실 때 이제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사각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약 5천억 원 규모. 정부가 나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자동차 관련 애프터 마켓 시장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